날 좋다. 아, 좋다. 가을이네, 가을. 가을은 하늘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I met her on a Monday evening. She was standing outside of the parking lot. 깔끔하네. 예쁘네. 오, 엄마 사진. 어머머머머, 아들이 많다. 아들도 있네? 네. 딸하고 아들하고 다 같이 살아요? 네, 딸은 이제 대학 다니니까 주말에만 오고요. 이제 5학년짜리 아들 같이 있어요. 네네. 아니 밖이 환한데. 아니. 근데 공주는 잠꾸러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 기치게? 오, 유연하시네. 유연하시다, 근데. 오, 약간 화보 느낌 있네요. 진짜 화보 느낌. 스트레칭을 꽤 하시네. 그래도 저 정도면은. 아침 물도. 저희 옛날에 어르신들이 주무시고 나면 그죠? 머리맛 네. 물인가? 네, 머리맛 물인데 저게. 이제 거실로 나왔어요. 도리야? 응? 도리. 소도리? 아들? 아이고. 아이고. 있으신데? 아,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13살이에요. 우리 걔랑 동갑이네. 진짜요? 아, 우리 걔도 13살인데. 먹고 싶지? 손. 손. 어머, 손 준다. 반대 손. 13살이래요. 어머머. 알 거 다 알지. 코. 오. 야. 이제 좀 하는데.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줄게. 기다려. 먹어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아, 아직 건강하다. 뭐야? 아, 유산균? 네. 아, 강아지. 와. 먹어. 요즘엔 다 챙겨주더라고. 강아지도 유산균을 먹어요? 아, 근데 네. 너무 좋고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어휴, 맛있어. 순식간에 먹어치웠어. 이제 끝. 끝. 살 빼야 돼. 너 먹었잖아. 뭐예요? 뭐지? 아, 이제 아침인가요? 네네. 응? 이제 제 아침. 덴마크 씨. 유부아티. 오. 차? 아, 이게 뚜껑 열느라고. 난 새로운 참새 알았네. 이건 뭐지? 깜짝 놀랐어. 너처럼 잘 먹는 애가 없어, 잘. 큰일 났다, 너도. 먹는 걸 엄청 좋아하네, 도리가. 네. 저게 아침이에요? 네. 되게 소금 나고 소금 드신다. 어머. 저렇게 먹고 끝? 네. 보통 아침에는 그냥 요거트에 저렇게 예. 가볍게 먹고 커피 한 잔. 그래, 살 안 찌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연아. 근데 뭐예요? 예은 씨가 있네요. 독립했다고 하셨는데. 휴일에, 주말에는 집에 와서 있어요. 근데 살짝 그림 그리는 게 비춰졌는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요? 그러니까, 저 봐. 색감도 와. 너무 예뻐요. 작가 같아, 작가. 아, 그래요? 너무 잘 그려요. 뭐 하고 싶은데요? 저 동화 작가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손으로 수채화 그림 많이 그리고 있어요.
좋다. 너무 예쁘다. 너 그림 그릴 때도 이 어깨랑 좀 피고 해야 돼. 어깨랑 똑같구나. 잔소리는 목도. 모든 집이 모든 집이 똑같아. 거북목 된다니까. 집중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렇지. 되지. 목을 이렇게 일단 피고 턱을 당긴다고 생각하고 또 배에도 힘주고 그리고 그려야 돼. 이러고 어떻게 6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 어떻게 6시간을 하지? 그것도 진짜 대단해. 자세는 조금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세를 집중하려면 어차피 저렇게밖에 안 될 텐데 어쩔 수 없다면 스트레칭을 반대 자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이렇게 집중했잖아. 그러면 반대로만 펴주려고만 잠깐씩만 해주면 돼. 알았어. 나 고기랑 준비할게.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네, 저희 완전 고기 사랑. 잡스 테이크를 하고. 예은아, 와서 좀 썰어줄래? 우리 집이랑 똑같아. 뭘 썰면 돼? 이거 딱딱한 건 너 어차피 못 썰 테니까. 왜 이렇게 많이 썰으래? 우리 원래 늘 먹던 사이즈. 아니, 딱딱한 거 하지 말라고 방금 얘기했지. 양파랑 그다음에 이거 버섯 그냥 반뚱. 그다음에 나머지 피망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반뚱. 엄마가 시키는 거 괜찮지? 네, 저는 반반. 재밌어서 도와주는 거라서 그치? 괜찮아요. 그치, 요리 수업이 있지, 신부 수업. 파프리카도 썰까? 볶아볼까요? 와, 아, 예술이다. 이야, 요리를 잘하신다. 아이, 둘이 먹는 거 아니고 반상이 있나 보지.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야채잖아요. 코끼리도 야채만 먹잖아요. 아침 조금 먹었잖아요. 악녀 나온다, 악녀. 방금 째려보는데 바로 눈 돌렸잖아, 나. 다 먹겠나, 이거를? 이거 아빠 고기는 500g밖에 안 돼. 500g 밖에 돼. 엄마 300? 메갈로가 이만큼 먹어. 저 정도 먹어야지. 아, 근데 이렇게 드시는데 몸매관리 진짜 잘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나도 최근에 다이어트 했잖아. 7kg 빼보고 느낀 건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참지 말고 먹는데 조금만 먹게.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든 거. 맞아. 7kg 뺐어요? 네네, 최근에 엄마 따라서 방송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이어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아니, 어떤 분이 딸은 엄마 안 닮았네 뭐 이런 댓글들이 자꾸 달리니까 아이가 약간 이러더니 살 뺄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도전해가지고 7kg? 네. 7kg면 정말 성공한 건데 어떻게 뺐어요? 혼자 집에서 운동도 친구랑 열심히 하고 이제 식단 관리도 엄마한테 조금 도움 받고. 근데 엄마는 진짜 먹는 거 치고 살이 안 찌긴 해. 부러워 죽겠어. 너무 맛있게 먹는다. 저는 먹는 양이 많으니까 한 번은 저렇게 과하게 먹어줘야 돼, 한 끼는. 배불러. 아, 진짜 잘 드신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네. 아유.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나. 아니, 얼마나 저 영양 밸런스가 좋아요. 저는 한편에 수채화 같았어요, 아까 음식들이. 그리고 아침에 공복에 물만 드셨고, 미지근한 물. 아주 건강하게 시작을 해서 잘했어요. 요거트 딱 먹고 입맛 돌게 한 다음에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최고잖아요. 거기에다 과일. 아니, 이게 어떻게 굿이 아니지?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래.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에 폭식을 하고 또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나중에 운동하면 돼. 이런 사람도 있죠? 네. 안 돼요. 이 칼로리는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체지방으로 오랜 기간 쌓이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폭식은
위장 건강을 해치는 배드 시그널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폭식한 다음 날이면 우리 몸에 이 글리코겐들이 쌓여요. 이 상태로 있으면 18시간 뭐 단식을 하거나 충분히 섭취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 해도 실제로 이게 잘 분해가 안 되고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폭식하는 것보다는 나눠 드시기 좋고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유산소보다는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글리코겐을 더 많이 소모해야지만 실제로 칼로리가 쌓이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날씨 되게 좋다. 그러니까, 구름도. 근데 저렇게 다니시면 언니 동생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아, 어디 가는 걸?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놀러 왔어요. 오. 어, 궁금해. 에이, 뭐야? 배고파. 아, 친구예요. 네. 네? 누구 친구야? 누구 친구야? 아, 저분도 같은 연배예요? 아니요, 아니요. 20대예요. 20대 아~ 친구예요. 장가연 씨 친구라고요? 네. 오~ 진짜 철없는 엄마 맞네. 딸 어때요? 저런 엄마 보면? 나이 상관없이 다양하게 친구를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전장비도 다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무릎보호대하고. 발 올렸을 때 편한 발을 올려주세요. 하체와 상체를 조금씩 굽혀준 다음에 오른발로 미는 걸 푸시오프라고 하는데 밀고 바로 땅 짚을게요. 아, 이렇게? 오른발 내려, 오른발 내려. 아이고. 제가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 때 맞추고 다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저게 하체 근력 운동이 되게 좋더라고요. 상체를 낮춰주세요. 아, 네. 다운하고 다시 앞으로 된다. 때. 아, 진짜 어렵구나. 발 올려도 되겠는데? 네? 너무 뒤로 뺄 필요는 없어요. 네. 십자 모양으로 그렇죠. 앞쪽에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열리면 닫아주는 거예요. 언니 이렇게 맞아요? 긴장은 예은이가 덜 했어. 한번 해볼까요? 네. 무게중심 아. 앞으로. 오, 엄마 신나. 오케이. 어, 좀 하는 듯? 오.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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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엄마 입장하고 딸 입장하고 바뀌었어. 오, 잘하시는데요? 어머.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예은이가 저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어머머머. 언니, 언니 조심. 아! 언니, 언니 조심. 넘어지지 말라고. 근데 갱년기가 빨리 왔잖아요? 그러면은 골다공증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나이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어떤 게 어울리는지 이제는 살살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철이 없어. 철딱선이 없는 거야, 되드 하나 더 가. 네. 그래서 나는 예은이가 걱정하는 이유를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여성들은 갱년기가 오면 그다음부터 골다공증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골다공증이 오면 사소한 넘어짐에서도 골절이 와서 특히나 대퇴골 골절 같은 경우는 허벅다리 골절은 3분의 1이 사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손의 기능과 전전기관 기능이 중심 잡는 게 그건데 그게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조금은 그 자기 이 손의 기능을 체크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일어서 갖고 네. 눈을 감아 보세요. 네. 한쪽 다리로 이렇게 서 보세요. 적어도 10초 이상 쓸 수 있다. 그러면 손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저 1분 이상 해봤습니다. 눈 감고. 네. 아,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그럼 배드 꺼주시겠어요? 그럼 롱보드 타도 돼요? 말 되게 잘 들으시네요. 깔끔하시네요.
아, 하늘 빛깔 예쁘네요. 좋다. 완전 가을하네. 롱보드 나 되게 타보고 싶었는데 어땠어? 나는 그런 거에 움찔질 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거든. 나도 걱정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지? 재미들린 것 같아. 우리 처음 했던 게 롤러잖아. 같이 했던 게 아니다. 스케이트 해보고 롤러 해보고 롱보드잖아. 근데 롱보드가 제일 재밌었던 거야. 아, 오늘 제일 재밌었어? 제일 멋있어. 오늘 잘 왔네. 보통 저렇게 이제 20살 정도 되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지. 엄마랑 이렇게 좀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하면 참 싫어하시는데. 엄마랑도 주기적으로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놀아줘야 하고 놀아준대. 놀아준대. 엄마가 일하느라고 잘 못 챙겨주잖아. 힘들었던 적은 없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때 좀 서운해가지고 많이 틱틱했었는데. 고3이니까 그냥 들어! 그냥 진짜 웃겨.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는 그 정막함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나랑 안 있어주긴 했어. 일하는 시간 외에도 밥 같이 먹어주고 데리러 와줬을 때 오늘 어땠어? 물어봐주는 그것도 안 해주면서 자꾸 그럼 내가 뭐 밥 떠먹여줘야 되는 엄마냐? 이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한 맺힌 것 같아요. 고3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때라서 저도 이제 이겨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집에서 저 혼자 이렇게 우울감에 쌓여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신난다 하고 풀었던 거를 그러느라 이제 고3을 잘 못 챙겼던 거죠. 그래도 지금 너무 잘해주잖아, 그쵸? 내 엄마는 나랑 이런 사이가 돼서 좋아? 당연하지. 야, 너도 애가 얼마나 고생해서 노력해서 이 사이가 이루어진 건데 장난 아니야? 아, 나 되게 애썼어. 외할머니는 못했잖아, 엄마랑 그거를. 외할머니한테 좀 미안해. 내가 엄마 말에 공감 잘해주는 딸이 아니었거든. 근데 넌 되게 공감 잘해주잖아. 그래서 내가 못된 딸이었기 때문에 착한 딸을 만들기 위해서 나 되게 애썼어. 교육되네요? 노력의 결과물이야, 너. 저는 그 예은 씨가 엄마 악플에 듬직하게 그 대응해 주는 거 혼자 있는 엄마 울타리가 돼 주는 거 같아. 되게 대견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악플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인데 너무 이제 개인적인 공간까지 와가지고 날 보라고 편지를 막 쓰고 막 글이 달리고 하니까 예은이가 이제 거기에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마디 딱 쓰고 엄마 툭 던지더니 이렇게 썼어 됐어. 잘 썼네. 하이파이브 하고 듬직했어요. 기사도 났잖아. 네, 기사도 나가지고. 아, 그렇게 써서 댓글 단 게 기사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시껄렁하게 악플 달던 사람들이 없어져요. 아, 없어지기도 했고 제가 마음이 갑자기 너무 편안해졌어요. 든든하죠. 아무렇지도 않아지더라고요, 갑자기. 둘이 저런 깊은 얘기를 하니까 드물죠. 좋다. 아, 오늘 좋았다. 너 엄마랑 계속 놀아줄 거지? 당연하지. 나는 네가 어른스러운 건 좋은데 그래도 네가 약간 남다른 그 순수함이 있잖아. 그게 계속 가지고 성숙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뀐? 가끔 너 나 좀 철없이 보는 것처럼 약간 철없는 어른이었으면 좋겠어. 다 알지만 철없을 수 있는. 잘 컸어.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조금 더 철 들어. 아유, 귀여워. 알았어, 철 들어볼게. 아, 너무 보기 좋다. 그래도 40대니까.